생기에 대하여 확실히 배웠고, 그 생기는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그 기본적 생명 에너지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는 생기가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생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병든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조절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특별한 생명 에너지를 우리는 생기라고 부르고, 그 생기의 본질은 정말 그 진실 속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 또 선, 너무너무 선하다 할 때 그거를 우리가 느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힘, 에너지. 그 다음에 또 무엇 속에 있는 거? 아름다움. 그렇죠? 네. 진, 선, 미. 우리가 아름답다 할 때 그거를 느낄 때, 그거를 알게 될 때 받을 수 있는 그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힘, 그 에너지. 이제 그 진선미의 에너지를 다시 합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래서 정말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그 사랑 속에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생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 여건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텐데, 그 기본 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유전자가 망가지더라도 복구할 수 있다는 그 과학적 사실을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전자예요, 여러분. 그렇죠? 유전자, 세포 속에 있는 이렇게 생긴 유전자예요. 근데 여기 보면 유전자의 이 부위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 염기가 분리돼버리고, 또 여기 보면 상처를 받았어. 끄트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고, 이렇게 되면 이 유전자는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복구될 수 없으면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유전자, 요게 한 부속품이죠. 그렇죠? 요게 이 유전자 부속품을 DNA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 한 개가 이렇게 결합도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찌그러지고,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게 못 쓰게 됐어요.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유전자가 다시 복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DNA 회복 또는 DNA 복구, 영어로는 DNA repair라고 부릅니다. repair라는 말이 복구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손상을 입었을 때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이러한 물질들, 여기는 그냥 소방관 아저씨, 뭐 아저씨식으로 만화를 그려놨지만, 사실은 이런 물질, 여기도 또 아저씨가 한 분 더 있죠. 그 다음에 또 아저씨가 세 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저씨들이 아니고 물질들이에요. 세 종류의 유전자, DNA 복구 물질이 생산되도록 우리 몸 안에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만드신 창조주는 뭐를 미리 알았던 겁니까?
유전자는 손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손상받은 유전자는 어떻게 복구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유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무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유전자가 손상되었을 때 복구시키는 그런 물질, 유전자 복구 효소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DNA repair enzyme이라고 불러요. 복구 효소. 그래서 이 복구 효소를 세 가지 물질이 생산되게 되어 있어요. 맨 첫째 복구 물질은 이런 소방관 아저씨 역할을 하는 복구 물질이에요. 이 소방관 아저씨의 역할은 뭐 하느냐면 유전자를 쭉 길이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위치에 유전자가 이렇게 손상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된 DNA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그래서 감시하는. 그래서 쭉 감시하다가 여기 DNA가 손상해 갔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신들은 내 몸을 구성하는 내 세포 속에 있는 내 유전자가 손상이 갔어도 우린 몰라요. 그거 안다는 사람은 정신과로 가야 돼. 아시겠죠? 이거는 그 복구 물질이 쭉 이 유전자를 조사하면서 댕기다가 이 손상받은 DNA가 있으면 이거를 발견해내고 발견해냄과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찌그러진 DNA는 이제 못 쓰게 됐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어떻게 처리를 하냐 하면 이 복구 물질이 여기 복구 물질의 특징은 뭐가 잘 발달되어 있는 거요? 이 아구가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변질된 찌그러진 손상받은 DNA를 이렇게 잘라 먹어버려요. 제거해버려요. 제거하는데 그럼 제거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찌그러진 노란색 DNA를 어떻게 또 새 DNA를 갖다 어떻게 해요? 끼워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소방관 아저씨가 이것을 잘라 먹고 여기 지금 빈 공간이 하나 생겼는데 노란색 DNA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다음 이 수리공 아저씨가 노란색 DNA를 갖고 와요. 이게 참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져와서 이렇게 부속품을 갖다 끼워 맞춰요. 이제 끼워 맞추면 세 번째, 맨 마지막 아저씨는 마무리하는 아저씨예요. 이 마무리 아저씨는 바느질을 잘해. 그래서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가지고 착착해가지고 딱 끼워 맞춰서 유전자를 본래 정상 상태로 완전히 복구시켜. 그 우리 유전자는 이렇게 손상이 되고 변질되어도 어떻게 이게 완전히 새 유전자, 정상적인 유전자로 다시 복구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러한 복구 작업은 이 복구 효소들이 해. 그런 복구 효소들은 어디서 와요? 이 복구 효소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복구가 안 돼요. 그렇죠? 꺼져 있으면 복구 효소를 생산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생기를 받고 그 복구 효소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번쩍 켜지면 복구 물질을 생산해서 복구 물질이 이런 역할을 해주면 유전자는 찌그러졌던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모든 질병은 그게 선천성 질병일지라도 어떻게 유전자가 복구만 되면 낫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예상된 일이고 그리고 이미 뭐요 계획. 된 일로서 이 창조주가 우리들을 인간을 이렇게 창조를 하면 여러 그 문제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이렇게 손상될 수도 있고 그렇죠. 유전자 손상은 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활성산소. 활성산소 생각나요? 예,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이 생기면 그 부산물로 인해서 유전자는 손상받게 돼 있어. 그래서 정상세포도 암세포가 될 수 있고 또 암세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암세포 속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그 유전자를 다시 복구시킬 수도 있도록 어떤 종류의 유전자의 변질이라도 그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다시 복구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나 옛날 우리 의사들은 복구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감을 안겨주고, 근데 과학이 점점 더 고도하게 발전될수록, 우리 의사들은 복구될 수 없다고 생각한 유전자들 복구가 되는 거야. 자, 이런 얘기를 암 환자들이나 다른, 그 병에 걸린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걸린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환자가 어떻게 될 수 있어? 희망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유전자가 복구되게 해주는 그런 주는 것은 실제로는 생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해주는데 그 생기가 들어왔을 때 복구될 유전자를 더 복구를 잘 해줄 수 있는 어떤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자, 그 기본 여건들이 뭔가?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에는 그 기본 여건이 어떻게 해주는 것이 기본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인가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란에 생기가 들어가서 계란의 노른자에 있는 씨눈 있죠? 그게 유전자 덩어리야. 그래서 계란의 그 씨눈에 유전자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란은 어떻게 썩어요? 그럼 계란이 살아있는 게 아니야. 계란의 생기가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계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기가 딱 들어갈 때부터 순간부터 계란은 썩지 않아요. 얼마가 지나도 안 썩어. 열흘이 지나도 안 썩고 15일이 지나도 안 썩고 드디어 3주째 21일째까지도 안 썩어. 그러면서 21일째가 되면 삐약 하고 병아리가 나와.
이게 생기가 하는 일이야. 그런 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도 있고 암 환자가 암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생기가 없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봄에 꽃이 피는 것도 뭐예요? 생기가 있어서 꽃이 핀다. 그 생기가 들어와서 그런 유전자를 켜서 유전자가 복구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세 종류의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야 돼. 그것을 잘 켜지게 하려면 어떤 기본 여건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계란에 생기가 와서 계란이 썩지 않도록 탁 되는 순간에 계란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여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38도라는 온도만 제공해 주면 돼. 예. 38도. 어미 암탉이 38도를 제공하든 부화기가 인간이 38도라는 온도를 제공하든 38도라는 여건만 맞춰주면 생기가 온다니까. 그래서 생기가 올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본 여건이란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콩을 한번 생각합니다. 콩. 콩이 하나 있으면 콩에도 뭐가 있어요? 씨눈이 있어. 씨눈이. 그 씨눈을 떼내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그 씨눈 안에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어요. 뭐 하는 유전자? 싹 나고 뿌리 나고 줄기 올리고 해서 콩나무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런데 콩이 콩나무가 되려면 그 씨눈에 있는 유전자가 켜져야 돼. 유전자가 켜지려면 생기가 와야 되고 생기가 들어와서 씨눈 속에 유전자를 켜서 콩나무를 만들려면 기본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돼. 그래서 온도는 모든 유전자에 생기가 들어오는 기본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래서 온도는 이제 준비됐다 치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유전자들이 있어, 씨눈에는? 생기가 오면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유전자가 있어. 왜 계란은 뿌리 내리는 유전자가 없어요?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이 콩 하나를 콩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콩 하나 속에 들어있는 이 재료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해.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재료를 흙으로부터 흡수를 해야만 콩나무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계란에서 뿌리 안 나죠. 그래서 계란은 그 계란 한 개 속에 뭐요? 모든 병아리 한 마리 만드는 모든 재료가 이미 딱 구비가 돼 있어. 그렇죠? 자, 근데 콩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뿌리를 내야 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유전자가 유전자를 켜는 유전자가 바로 뿌리 유전자야. 이제 뿌리를 내면서 그래서 뿌리 유전자가 1번. 그 다음에 이제 내야 될 게 뭐예요? 떡잎입니다. 예, 네. 떡잎을 내 가지고 뭐를 받아들여야 돼요? 햇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해. 그러면서 이제
줄기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떡잎 내는 유전자가 2번, 줄기를 올리는 유전자가 3번, 그 다음에 가지를 치는 유전자가 있어. 4번, 가지. 그럼 가지를 치고 나면 뭐를 만들어야 돼? 네, 잎사귀를 만들어야 돼. 5번. 그 다음에는 꽃을 피우는 유전자가 켜져서 꽃이 피어야 돼. 네. 6번. 그러면 꽃을 피우고 나면 뭐를 맺어야 돼? 네, 씨를 맺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7번 유전자. 그래서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계획, 프로그램을 여기 콩 씨 눈에 있는 유전자에 이 창조주가 다 미리 준비해 놨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데, 콩은, 콩에도 생기가 와서, 이 꺼져 있는 콩 씨 눈의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면, 콩이 안 썩어요. 아직. 그러니까, 콩도 생기를 받으면 안 썩어. 생기를 받기 전에는 썩어 안 썩어? 썩어요. 왜? 죽어 있으니까. 자꾸 콩 이런 거를 살아있다고 그러면 안 돼. 모든 살아있는 것은 썩지 않아요. 콩도 썩고 계란도 썩지만 썩는데 그 이유는 언제까지 썩어요? 생기가 올 때까지. 그 생기가 계란에 생기가 오고 나면 콩에도 콩이 생기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썩어. 아시겠죠? 자, 그걸 알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의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이렇게 가지를 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으면 그때 이제 콩나무야 그게 콩나무. 자 그런데 그게 오기 위해 이렇게 콩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 생기가 탁 와서 유전자를 꺼져 있는 각종 유전자를 다 켜줘야 돼. 자, 그런데 이 콩을 콩 한 개를 이 콩나무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뭐가 필요해? 여건이 필요해. 그래서 여건이 안 맞으면 생기는 절대로 안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콩을 뭐 내 책상 서랍에 콩을 넣어놨다고 싹이 나왔나? 뿌리 안 납니다. 그거는 생기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안 오는 상태에서 조금 축축하면 콩 어떻게 돼요? 썩어. 그래서 근데 생기 콩에 생기가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 썩는다. 안 썩는 이유는 왜? 부패 박테리아가 그렇죠. 부패 박테리아가 콩이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면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도록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기 때문에 그러면 부패 박테리아가 콩을 썩게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콩이 죽었다 그러면 썩난다 이게. 자 이제 거기까지는 정리가 딱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본 여건은 뭐냐 하면 첫째 뭐 해야 돼? 심어야 돼. 그렇죠? 흙 속에 심어야 돼. 왜? 영양 공급을 위해서. 흙 속에 안 심으면 생기 오게 안 오게?
절대 뿌리 안 내리고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했냐면, 그게 이제 제가 43년생이니까,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배고팠어요. 먹을 게 없어. 군것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 배가 고프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정 배가 고프면, 그때,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먹은 게 뭔지 아세요? 밥국이란 거 먹어봤어요? 밥국? 밥국. 그때 이제, 김치 같은 거 하고, 김치를 끓여. 뭐를 넣어서 끓여? 쌀을 좀 넣어서 끓여. 그게 밥하고, 김치국 해가서 밥국이래. 그거 정말 지겹게 먹었네요. 그것도 이제 보리밥도 막 넣어서 먹고, 막, 감자도 뭐, 그리고 감자라도 있으면 참, 괜찮은 날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콩을 많이 볶아 먹었어. 그래서 콩이 호주머니 속에도 있을 수가 있고, 방바닥에도 콩이 굴려 댕기고, 책상 서랍에도 있고 그랬어.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콩을 보면서, 이 콩들이 똑똑한 것 같아. 왜? 요것들은 내 책상 서랍이나 방바닥에 아무리 굴러 댕겨도 절대로 싹을 내 안 내. 안 내. 요것들이 자기들이 어디 있는 줄 아는 것 같아. 아, 이 방바닥이고, 상구 호주머니고, 여기서, 싹을 낼 필요는 뭐요? 없어. 그러다가 이제 이 콩을 흙에다 심으면 요게 뭐요? 싹을 내. 요것들이 알아요. 자기가 어디 있는 줄을. 그 콩에 알 리가 없죠. 콩이 어디 있느냐를 아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 여건이 갖추어지면 생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단 심어야 돼요. 땅에다가 심는 이유는 뭐 때문에 심어요? 영양소 때문에 심어요. 흙 속에 있는 영양을 흡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심어요. 그래서 영양을 이제 영어로는 nutrition이라고 그래요. nutrition. 그래서 N자를 쓰고, 그 다음에 흙에 그냥 심었다고 해서 생기가 오는 거는 아니에요. 흙에 심었으면 또 다른 기본 여건을 갖춰줘야 생기가 와. 흙에 심고 일단 뭐를 줘야 돼? 물 줘야 돼. 물 안 주면 안 돼. 물 안 주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봐야 뭐요? 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그 안 와요. 생기 안 와요. 그런데 이제 물을 안 주면 축축하지는 않지만은, 축축하지는 않으니까 잘 썩지는 않아. 그렇죠? 그 하여튼, 물을 줘야 돼요. 물. 그러면, 흙에다가 심고, 물을 주고, 물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여기 화분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콩 한 개를 화분에 심었어. 그리고 물을 주고, 캄캄한 벽장 속에다가 그 화분을 깜깜한 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게? 싹이 날까 안 날까? 안 나요. 썩어요. 왜 썩어요? 생기 안 오니까 썩지.
그러면 생기가 지금 뭐를 기다리고 있어? 기본 여건이 잘 갖춰질 때까지 생기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분을, 콩심은 화분을 햇볕 잘 드는 대로 내놓으면 그때는 어떻게? 그때부터 생기가 와. 여러분, 그러니까 햇볕을 잘 쬐이는 것도 어떻게? 중요한 생기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본 여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하시는 얘기는, 하시는 거는 지금 기본 여건을 어떻게? 생기를 받아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본 여건을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물이 기본 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것이 이제 햇빛이야. 그렇죠? 햇빛. 햇빛은 sunlight. S.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 기본 여건. 절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적당히 공급해야 돼. 기본 여건에 속하지만. 예를 들어서, 물을 너무 많이 준다.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적당한 게 아니고 물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썩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식사할 때 아무리 맛있어도 절대로 오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버하는 것을 처먹는다 그래요. 과식!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있고, 그 다음에 절제. 그래서 절제. 절제를 temperance라고 불러요. temperance. 절제돼. 물도 적당히 줘야 돼. 그 다음에 영양소도 어떻게? 적당해야 돼. 뭐, 비싼 비료, 이라고 해서 비료를 왕창 주면 어떻게 돼? 썩어. 생기 안 와요. 그, 뭐든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과량이 되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C, 고용량 무슨 주사, 이런 거 하죠? 아주 나쁜 일이야. 아시겠죠? 고용량 하면, 너무 많아. 그러면 생기 받는데 큰 손해를 보게 돼 있어. 그래서 욕심내면 좋은 거를 많이 섭취한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과유불급. 과한 것은 뭐예요? 부족한 것보다 더 나쁘다. 그 말 딱 맞아요. 그런데 이 건강이 상업화되면서 이게 많이 먹으라니까 이거 하루에 세 번씩 먹고 이런 거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는 게 좋다면, 저도, 저기, 우리도, 저쪽 구석에, 가게를 하나 만들면 좋지. 좋다는 거 있잖아요. 그 연기는 하나도 그런 거 없잖아. 왜? 우리는 뭐예요? 영양소를 과하게 섭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완전, 그런데 다른 데 가보세요. 다 그거 팔지.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면 생기를 오히려 못 받게 하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런데 돈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절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 공기, air. 그래서, 콩이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매는
그런 콩이 창조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생기가 꼭 필요해. 네.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의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다 켜지면 그게 콩이 태어난 목적을 어떻게 이루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콩나무도 창조하고 콩나무를 만든 이유는 콩 열게 하려고. 그래서 유전자까지 딱 준비해 주고 그 다음에는 뭐요? 기본 여건이 딱 되면 콩을 생기를 보내서 콩을 열게 하시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 이게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뭐 이래가지고 평생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사람이 나무를 한 그루 베어가지고, 깎아가지고, 뭐를 만들고 있을까? 야구 바따를 만들어. 그럼 이 바따는 고민이 많아. 나는 뭐하러 태어났을까? 근데 이제 그 바따가 야구 선수 손에 들어가면, 아, 내가 야구 공을 치려고 태어났구나. 우리 인간마다 다 그런 목적이 있어.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저는 39살 때 깨달았어. 뉴 스타트 하려고 태어난 거야. 자, 그래서 내가 태어난 목적이 확실해지면 참 행복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콩의 경우에는 8가지가 필요 없고 몇 가지만 있으면 딱 돼요? 5가지만 하면 돼. 그래서 5가지의 그 영어 맨 첫자를 따서 누, 스, 타, 뉴 스타트까지 필요 없고 누스타만 하면 돼. 콩은.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식물은 누스타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동물은 식물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어. 그건 뭐냐 하면, 운동이야. 운동은 exercise. 동물이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병들어. 네, 유전자 꺼져. 그래서 강아지, 개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운동 시켜야 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운동, 동물의 경우에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하고 나면 뭐요? 피곤해. 그러면 뭐 해야 돼? 휴식이 필요해. 운동을 했는데 휴식을 안 해주면 그러면 유전자 또 꺼져. 생기가 안 와. 그 휴식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의 경우에도 반드시 하루 일과를 막 재밌다고 막 밀어붙이면 안 돼. 아, 지금부터는 적어도 한 시간은 뭐예요? 쉬자. 그래서 확실히 쉬는 시간을 가져줘야 돼. 자, 그래서,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자들을 보면, 여러분, 이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이렇게 사자의 그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사자들도 참 살아가기가 뭐예요? 힘들어요. 그게 무슨 동물들이 있다고 해서 뭐 사슴, 뭐 얼룩말 이거 한 마리 잡아 먹으려면 뭐예요? 힘들게 살아요, 사자들도. 너무 센 놈한테 달려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뒷발로 채이면 사자 갈비뼈가 나가면 큰일 나. 그럼 죽어. 그러니까 다 조심해서 사냥해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약한 놈, 새끼들 이걸 골라야 돼. 그래서 그거 하는데 이 사자들의 사냥 성공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다섯 번 시도하면 그 중에 한 번 성공해.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보니까 운동시키려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사자들이 뒹굴거리면서 배부를 때는 운동 안 해.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면 이제 그때부터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 사자를 아프리카에서 잡아와서 한국에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동물원에 갖다 놨다. 그럼 사자가 어떻게 되게요? 유전자 꺼지기 시작해. 운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꺼진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암컷 사자와 수컷 사자가 무슨 유전자가 제일 먼저 꺼지느냐 하면 성호르몬 생산하는 유전자 꺼져. 그래서 수컷 사자도 성적인 어떤 욕구가 사라져. 여성 호르몬 암컷 사자도 여성 호르몬 유전자 꺼져가지고 암컷 수컷을 같은 방에 넣어줘도 수컷이 암컷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 여기서 뭐 해? 그러면 암컷이 뭐라 그러게? 몰라, 나도. 본능적으로 하는 것을 하는 욕구가 없었죠. 여러분, 성 호르몬도 잘 생산이 안 되고, 여러 중요한 호르몬들이 다 뭐예요? 다 슬슬 꺼져갑니다. 그게 운동 부족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 운동 부족이면 요즘 남자들이 한때 비아그라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운동을 규칙적으로 남자가 하기 시작하면 성 호르몬 유전자가 꺼졌다가 어떻게 다시 켜져 가지고 성적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거는 필수적이야. 건강하고 싶으면 운동도 좋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린 얘기야. 운동은 누구나 뭐예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만 건강이 유지되게 돼 있어. 그것은 그 운동이라는 것이 그만큼 기본 여건으로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휴식은 rest 아닙니다. 그 동물은 요것만 하면 돼. 동물은 new start까지만 하면 돼. new start 안 해도 돼. 동물은 인간은 뭐가 돼? 여기 신뢰 trust가 있어야 돼요. new star까지만 해봐야 생기 잘 못 받아. trust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어떻게, 나도 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구나. 내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로
복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네. 그러면 생기를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생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돼? 그래. 아, 나 이거 믿어. 나 이거 신뢰해. 이 마음에 공감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물들은 뉴스타까지 하면 일곱 가지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신뢰가 되면 이제 여덟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타들 해보면 이 맨 앞줄에 앉는 사람들이 제일 이제 효과가 좋아요. 왜? 그리고 앞줄에 딱 앉으면 제 침이 잘 튀겨요. 그러니까 이 침이 아주 특효약인 것 같아. 침이 특효약이 아니고 앞줄에 앉으면 뒷줄에 앉는 것보다 뭐요? 이 잡념이 안 들어. 집중하게 돼서.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정말로 집중해야 돼. 집중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야 맞다. 이런 확신이 들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보면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뒷줄에 앉아도 집중만 하면 되는데. 어떤 분들 더 와가지고 뒷줄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턱 접고 빼딱하게 핸드폰 들고 봐가면서 또 재밌으면 조금 듣고 이런 사람 효과 없어. 맞다. 이렇게 번쩍번쩍 해야 돼. 번쩍할 때 뭐예요? 생기를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맞아. 이 요소가 뉴스타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의를 듣고 어떤 지식을 받으면 그 지식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느냐. 글쎄, 저 이상고 박사가 구라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생기가 없어. 못 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신뢰를 한다는 것.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신뢰는 나는 저 말이 옳은 말이라고 뭐요? 믿어. 이 믿음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 스타트 를 이제 하는 이거 이 여덟 가지가 바로 뭐예요? 생기를 받아들여서 생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 유전자에 작용해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본 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본 여건이 가장 잘 갖춰주는 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거를 바로 뉴 스타트가 이것이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뭐 햇빛을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뭐 물도 팔아먹을 수도 없고, 운동도 뭐 내가 팔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지, 그렇죠? 팔아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 설악산, 이 좋은 공기, 뭐 아주 이런 거 좀 팔 수 있으면 제가 돈을 좀 더 잘 벌 텐데, 아시겠죠? 응? 절제를 어떻게 팔아요? 다 이거 공짜야. 그래서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예요. 생기는 철저히 공짜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생기가 꽉 막혀버리면 갑자기 너무너무나 엄청난 악한 일, 억울한 일, 배신, 정말로 배신당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가 너무너무 막혀 안 막혀? 막히면 내가 어떻게 돼요? 기가 꽉 막히면 내가 꽉 기절해요. 그만큼 이 생기는 꽉 막히면서 내가 잠깐 죽기까지 한다고요. 그래서 막 깨나고 막 흔들고 그래야 살아. 그만큼 생기라는 것은 우리 유전자에,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속이 기가 막혀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억울하고 악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 내 유전자가 팍팍 꺼져가지고 그냥 멀쩡하던 사람이 탁 되는 거야. 이게 뭐 한마디야? 전화 한 통화에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기가 너무너무 막혀. 그래서 항상 이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 증오심, 분노 이런 게 다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쌓이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 생기가 점점 막히기 시작하면 유전자들이 점점 꺼져서 면역력도 점점 약해지고 결국 나중에 되면 뭐예요? 암세포를 못 죽이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잘 죽이다가. 그래서 내가 암세포를 못 죽이는 처지까지 가면 내 몸에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일 수가, 매일매일 암세포는 생기고 있는데 매일매일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를 받자. 그리고 뭐요? 기본 여건을 갖춰주자. 그러면 병 낫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지. 다 공짜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공짜를 강조 안 해. 왜? 돈이 안 벌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밖에 없어? 공짜야. 물, 뭐 다 공짜지. 절제, 그 뭐, 절제를 내가 여러분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이것이 가장 이 기본 여건을 갖추는 것이 건강의 유지와 치유, 질병의 치유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이 공짜, 이것들이 다 공짜니까 햇볕도 공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타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현재. 예. 그래서 의사수 늘린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밖으로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의학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 의학은 정말 생기라는 것이 있다. 의사들은 그 생기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자연 치유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연 치유력은 뭐예요? 공짜야. 근데 내가 병이 유전자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연 치유력, 곧 생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예, 약이 아니야.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그렇게 돼서, 여러분, 그래서 이 영양은 우리가 음식을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 2시간 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꼭 잘 하셔야 돼요. 운동 하시는데,
절대 운동도 과로 하면 안 돼요. 이제 뉴 스타트에 와서 이런 건강식을 하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제 이렇게 절제하고 햇볕도 그래서 햇볕이 좋은 날은 여러분 해를 실제로 보고 정말 오늘 날씨 좋다. 하, 해가 나니 너무 좋다. 이 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돼. 예. 네. 그러면, 유전자가 켜집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특징은 뭐예요? 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 다 끄고 어두운 게 좋아. 자기가 자기 유전자를 다 끄고, 이 기본 여건을 다 배격하는. 그게 우울증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물은 여러분 꼭 충분히 하루에 8잔 정도 물을 마셔야 되고, 그건 햇볕 그래야 돼요. 그건 이 절제하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절제는 누가 옆에서 대신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운동도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내 컨디션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운동 좀 해보니까 저기 너럭바위 산 등산을 좀 하다가 중간중간 야 이거 완주하면 과로가 되겠다 싶으면 일단 다른 사람은 갈 수 있으니까 가고 나는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돌아와요. 에라 나라고 못할 거 있나? 그래서 막 이게 오기를 부려가지고 그래서 암 환자가 이 과로를 해가지고 이게 생기를 잠깐 못 받으면 아주 문제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과로 때문에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한 일주일 뉴스타트 하다 보면 몸 컨디션이 확 좋아지거든. 그럼 와 나도 이만큼 그러니까 운동량을 자꾸 쑥쑥 늘려서 욕심을 부리다가 과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로를 정말 아주 확실하게 피해야 돼요. 공기는 여러분이 배웠다시피 뭐예요? 심호흡이에요. 심호흡. 심호흡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혼자서 이제 저녁에 잠들라고 한다. 그때 이제 잡념이 떠오르고 이제 잠이 제일 잘 들게 하려면 알파파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이 심호흡을 이렇게 이제 심호흡을 조용하게 또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심호흡하는 거 참 좋아요. 하고 있으면 언제 골아떨어졌는지 골아떨어지고 말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할 때도 이제 보통 우리가 호흡을 하면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쉬고 그거밖에 안 해요. 이제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한 번 내쉬고 그러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마시면 그 칙푹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심호흡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진짜 심호흡이 되려면 두 번 해야 돼. 칙칙푹푹. 그래서 그거 제일 잘 할 수 있는 때는 어느 때냐 하면
이제 걸으면서 산책할 때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도 어떻게 해요? 칙푹 칙푹 이렇게 하면 얼마 못 가서 숨이 막혀서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들이쉴 때도 두 번 칙칙 푹푹 내쉴 때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걸으실 때 칙칙푹푹 이렇게 두 배로 호흡을 하시면 돼. 그런데 남자들은 좀 잘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그게 참 안 돼요. 왜? 조잘거린다고 봐. 너무 바빠. 맞아. 정말 정식으로 이래서 적어도 산책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심호흡에 집중해가지고 하면 이 심호흡만 마음을 가다듬고 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해. 그래서 심호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휴식은 저는 휴식 시간을 저는 휴식을 아주 휴식을 잘해야 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피곤한 상태에서 강의를 하면 강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강의 직전에는 제가 한 30분 정도 어떤 때는 한 많은 40분을 푹 쉬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근데 쉰다면서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러면서 쉬면 잘 안 쉬어져. 쉬려면 어떻게 확실하게 쉬어야 돼. 그래가지고 너무 밝으면 안 됐다 하고 지금부터 알람 딱 맞춰 놓고 40분 후에 혹은 30분 후에 깨도록. 그래서 그러면 잠드는 때가 많아요. 단 30분이라도 단 15분이라도 조금 잠이 안 드는 상태에서 있다가 잠이 든 것 같아. 알람이 탁 켜지면 잤구나. 그렇게 되면 단 15분이라도 그런 식으로 착실하게 휴식을 하면 몸이 가뿐해져. 가뿐해져야 이렇게 힘있게 강의를 하는 거지. 피곤하면 빨리 끝낼까. 자꾸 시계를 보게 돼.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강의 자체가 성의가 없어지고, 성의가 없어지면 여러분도 신이 별로 안 나. 근데 지금 유전자를 키우려고 생기를 주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피곤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30분 휴식 하면 딱 휴식을 해야 돼요. 눈 딱 감고 심호흡하면서. 그러면 아주 좋은 회복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다 싶으면 착실하게 휴식을 해가지고 몸 컨디션을 금방 회복시키고 활동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휴식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신뢰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저 신뢰를 위하여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라는 것은 내가 이제 뉴스타트를 배워서 잘 배우고 강의를 잘 듣는 것 같은데도 계속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사님,
진짜로 잘 나을 수 있을까요? 박사님, 뭐, 좀 이렇게 듬직하면 참 좋은데. 그런 분이 있어. 맨날 다, 이때까지 했던, 뭐 지난번 상담 때 했던 말 또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참 답답해요. 근데 신뢰는, 그래서 여러분이 휴식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유전자를 어떻게 만들어 두셨나. 정말 내가 내 세포가 암세포가 돼도, 정상 유전자로 다시 유전자가 회복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게 되어 있고, 나!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정상세포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할 때는 박수를 쳐놓고, 그 다음에, 박사님, 제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뭘 믿는지 안 믿는지 뭐예요? 모르는데, 이 신뢰라는 것은 내가, 자, 신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믿음, 교회 댕기면서 뭐 믿는다는 믿음은 저는 한국 교인들의 믿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깡다구 믿음이라고 불러요. 가만 보면 잘 믿지도, 믿음이 별로 없어. 그런데 교회 가보면 기도할 때 뭐라 그래? 믿습니다! 막 이래서. 믿음이란 건 그래가지고 믿어진 게 아니야. 믿음이란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에요. 이분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분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믿습니다 할 필요 있어 없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는 그냥 이 사람이라면 뭐예요?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 뭔가 크게 잘못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안 믿어지면 저럴까 싶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깊어지려면 뭐를 알아가면 돼? 하나님은 이 정도로도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쫙 생겨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 아무리 변질된 찌그러진 유전자라도 다시 복구시키실 수가 있다고 할 때, 그러면 물론이지. 그러면 그렇지.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안이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신뢰심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면 그냥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가지고 깊이 아주 진지하게 공부를 해보면, 와, 역시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완전히 뭐예요? 다르구나. 이만큼 다르구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란 게 생겨.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 여건이, 이런 거를 통틀어서 기본 여건. 이 기본 여건은 해보면 이게 바로 뉴 스타트가 가장 확실한 기본 여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면 이 기본 여건을 잘 열심히 잘 갖춰 주셔서 생기를 듬뿍 받아서 여러분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